넘버 뭐 팔리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뜯어놨다가 임대 넘버도 구했다가 막 오래 걸리고 차를 계속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일은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방법은 지금 있는 용달 넘버 판매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판매되는 동시에 임대를 바로 달아야 돼요. 작년 한 11월에 네. 1톤을 인바디를 구매해가지고 네.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자 되고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제 사정이 있어서 네. 넘버만 좀 매매하고 임대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업용 넘버는 가지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 이런 분들이 엄청 많네요. 경기가 많이 안 좋나요? 네, 경기. 넘버 뭐 팔리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뜯어놨다가 임대 넘버도 구했다가 막 오래 걸리고 차를 계속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일은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방법은 지금 있는 용달 넘버 판매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판매되는 동시에 임대를 바로 달아야 돼요. 요거 진행하면서 임대 넘버 좀 안전한 회사로 선정을 해서 요걸로 이제 바로 달아야 돼요. 사장님 차가 몇 년식이에요? 2021년식이요. 21년 윙바디예요? 윙바디. 시동세는 얼마나 나와요? 요게 21년식이면 근데 이건 연식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연식 위로만 올라가잖아요. 차장님 넘버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알고 있어요. 2년, 22년, 23년 제한적이냐. 요게 만약에 더 낮았다. 15년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서 정도 나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은 그 기간 비슷해. 지금 요이 땅에서 매수자 정하고 하면 일주일 더 걸리죠. 이거 빠지는 데만 열흘 걸려요. 아, 제 넘버? 네. 일은 그 중간에 이제 계속 좀 하시다가 넘버를 뜯어야 될 시점이 있어요. 넘버 뜯고 운수회사 등록하고 여기 한 3일 정도는 생겨요. 그 시점이 한 3일? 네, 3일 정도는 차를 세워야 돼요. 넘버 뜯어서 기존 거는 반납하고 우리 임대 넘버 다는 거 여기 변경을 해야죠. 사업자는 기존에 쓰던 사업자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운수사 넘어가면 이거 변경해서 정정해서 쓸 거예요. 임대 넘버가 중요해요. 사는 것보다 하도 장난질을 많이 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거는 안전한 회사만 사장님 네, 정하는 거라 이렇게 찾아오시면 최근에 많아요. 최근에만 다섯 분이 왔다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준비서는 제가 문자로 보내요. 제가 오늘 생각해보고 네. 내일 전화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지임료를 받던 뭐 하던 횡포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사장님이 필요로 해서 가지고 있는 넘버 팔고 이거 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달고 있는 넘버를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많아도 임대 넘버를 같이 취급하는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중개하는 거는 깔짝깔짝 할 수가 있어요. 영상 찍어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운수회사하고 관련된 거는 이 업을 오래 해야 되고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 주세요. 제가 결정하고 네. 내일 전화 드릴게요. 네네. 사장님께. 네. 그러면 보고 또 빠지고 뭐하고 하는